자, 이제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를 가지고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인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일단은 좀 만회하는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다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3분기 네,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컨센서스를 나왔죠. 좀 하회하면서 장 초반에 투심이 좀 위축되었었고 네. 또 오전에는 또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업종을 보면은 뭐 IT나 2차 전지 특히 이제 금융 업종 뭐 보험이나 은행 증권 쪽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었지만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오후 시장 들어서는 좀 반등이 좀 다시 되돌려지는 네.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이고 또 오늘 밤에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네,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좀 네. 투자자들로 하여금 네, 투심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섹터나 종목별 차별화도 네, 굉장히 커서 지수가 뭐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님에도 좀 참 대응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네.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일단은 급변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고 또 오전 오후가 다르고 오늘 시장은 뭐 장 초반에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 좀 이어지나 싶었는데 오늘 또 오후에 들어서니까 종목들이 좀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에서 일단은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뜨거운 테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일지 오늘 뜨거운 테마주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DDR5 관련주인 심텍입니다. 심텍이 지금 5% 넘게 좀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심텍에 말씀드리기 전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DDR5 관련돼서 왜 갖고 나왔는지 그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가 감산을 했고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참 좋지 않은데 업황이 좋지 않아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쪽을 투자자들은 좀 체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DDR5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저께 여의도 정경영 회관에서 인텔이 신제품 설명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 DDR5를 지원하는 유일한 프로세서인 사파이어 래피즈가 조만간 관련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 곧 출시할 것이라고 소개된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저께였고요. 그리고 이제 DRAM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DDR5가 DDR4 대비 수익성이 한 30% 수준은 높아서 DDR5 적용 CPU 교체 수요가 증가한다면 향후에 메모리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보면은 뭐 심텍, 또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TLB 등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뭐 DDR5 관련해서 조금 수치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DDR5 DRAM 비중이 올해는 4.7%인데 네. 2025년에는 40.5%로 거의 한 9배, 10배 성장할 정도로 이 시장이 좀 커질 거로 전망되고 있는 게 긍정적이겠고 또 내년 4분기 가서는 드디어 DDR5의 비중이 DDR4를 넘어서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좀 업황은 힘들지만 DDR5 이쪽으로는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DDR5를 갖고 왔고요. 그럼 또 심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1분기, 2분기 합치면은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원 가까이 이제 수준을 기록했죠. 네.
그런데 주가는 좀 고점 대비해서 네.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스마트폰이나 이제 PC 시장 침체 우려로 조정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실적을 넘어서는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은 있지만 3분기 실적에서 좀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지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워낙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낙폭 과대였다는 점이 또 어닝 시즌을 앞두고 좀 관심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 상승도 실적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수급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9월 중순이죠. 9월 13일부터 어제까지 기관이 약 한 140억 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최근에 한 11일간 100억 원 매수한 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관심을 갖고 네.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DR5 쪽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시면서 심텍을 그중에서 오늘 또 5% 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9월 30일에 28,300원 저점 찍고 일단은 다시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테마주 심텍 확인해봤고요.